그래도 갔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하긴 하죠. 네, 재밌었어요. 자주 가요. 네, 한번더 가려고요. 거기 말고도 그 박물관도 그렇고 기계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 기념관도 자주 가요. 용산. 용산에요? 아, 거기에도 무기 같은 게 있는 그렇죠. 거예요? 무기들이 전시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이쪽 지금 여기에는 비행기 쪽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좀 많고 비행기를 확 만지고 싶어하는 뭐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좀 많아서 비행기를 직접 볼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거길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뭐 어찌 보면 무기는 거의 다 기계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뭐 무기들을 분해해 놓은 이런 전시물들도 많이 있어서 볼만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기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배우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이제 멀티미터로 예를 들었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최신형 기계보다는 좀 구형, 그러니까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해요. 기계를 이해하고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기계가 좀 전자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게. 그래도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이제 옛날 기계들을 만져보면서 공부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 주변에 있는 것부터 좀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거 아주 추천해요. 하다못해 집에 있는 뭐저 형광등이나 뭐 고장난 가정용품 가전제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부품의 원리나 뭐 작동 동작 뭐 이런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해하면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들이나 전기용품들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수리할 수 있어요. 그 관련된 내가 실제로 그 살면서 그 수리했던 그런 이제 생활용품들 이런 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를 이제 후기를 이제 블로그가 따로 있거든요. 블로그에 따로 써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뭐 직접 한번 내가 만져보겠다 그러면. 참고해서 한번 만져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게 이제 어떤 배우는 과정의 즐거움도 있고, 배운 걸 활용할 수 있는 즐거움도 크죠. 뭔가 알기 위해서, 뭔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뭐, 이제 과학관을 가서 실물로 보고, 만져보고, 작동해보고, 이런 이제 방식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해서 재밌게 배웠어.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배운 걸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심지어 직무적으로도 딱히 아까 같이 모듈 교체 이렇게 해버리면, 직무로, 정부적으로도 뭐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라도 활용할 수가 있고, 하게 되면, 뭐, 재미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되고, 그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 뭐 하다못해 집에 있는 청소기라도 할지라도 그런 기계를 조금 더잘쓸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잘 관리해서 좀더 남보다 오래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생겨요. 그게 이제 기계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기계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좀 있으면 아마 집집마다 로봇이 하나씩 들어올 텐데. 뭐 그런 기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기계를 점점 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뭐 공상과학 영화까지 비약할 건 아니지만 자칫 기계나 혹은 기업에 잘못해서 이용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봤지.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이 도체 부도체를 구분하는
기준점, 즉 전기 저항이라는 것도 전압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5V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저항도 소화를 못하지만 220V AC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닿으면 감전이 되잖아요. 그 감전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저항을 그 전압이 이겨낸다라는 뜻이죠. 1.5V 건전지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은 부도체지만 220V 입장에서 볼 때는 도체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자기장도 그래요. 모든 물질을 통과하기는 하나 좋아하는 물질이 유난히 좋아하는 물질이 있다. 그게 철. 순수한 철. ferrous라고 하죠. FE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그 철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철이 있고 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 공기. 그래서 자석을 보관할 때는 항상 냉장고나 이렇게 벽에 철판에다가 붙여서 보관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으면 자석의 성질이 점점 약해져요. 근데 이 자석이 철에 붙는 이유를 알아야 전류, 그다음에 자기장, 지금 얘기하는 릴레이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조금 좀 얘기가 길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들여다봐야 그 기계가 보이고 더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학습하는 방식이 암기로 연속이 되다 보면 이해는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나중에 배우고 났는데 다 까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가능하면 이게 무슨 과목이든 원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활 속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한번 학습이 돼서 알게 됐던 게 오래가죠. 거기에 하나 추가 더 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가르쳐 봐야 돼요. 말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누군가한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건 알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쉬운 건 몰라도 돼. 건너뛰어. 중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이것만 외우면 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속도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공부도 그렇게 가르쳐서 뭔가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데까지 시간은 빨리 걸리는 빨리 되긴 하는데 이걸 이해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풀이식 암기 공부라 그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굳이 그런 공부가 필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공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공부, 더 나아가서는 뭐 기계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기계의 작동 원리, 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세상 모든 물질이 다 같구나.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계를 공부한다라는 개념이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공부해 놓는 게 내가 나중에 살아가는데 내 삶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자, 아무튼 다시 릴레이로 돌아가서 기본 구조를 보면 그림 2-1 여기 보면 앞서 봤던 1번 그림에 나왔던 그 개념도가 그대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코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게 구리선을 감아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코일 안쪽엔 당연히 코어가 있겠죠. 내가 이 코일의 전류를 제어해서 이 폴을 제어할 수 있죠. 근데 이 폴이 두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여덟 개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거리에서 여러 개의 회로를 서로 연결하거나, 동시에 끊거나, 이런 역할을 스위치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야. 아주 재밌는 부분이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생활에서도 그렇고, 뭐, 기계에서는 무조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건물에도 쓰여요. 전압, 그러면 외부에 있는 전압이 이 멀티미터로 들어와서 바늘을 움직여서 현재 몇 볼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전류도 마찬가지죠.
밖에 있는 전류가 멀티미터로 들어와서 바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항은 달라요. 저항은 이 안에 있는 전류를 내보내서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검출해요. 그래서 얘도 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를 열면 그림 1-2의 그림처럼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항을 측정하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바늘이 안 움직인다. 그래도 고장났네?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 진짜 많아요. 버리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건전지를 교체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안 쓰고 가만히 놔둬도 건전지는 방전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은 해줘야 돼요.